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위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이제 70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기가 가장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가장 위험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요새는 암 환자가 과거의 감기 환자같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종 질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이며 경제적으로 위기이고 또 우리가 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짜증스럽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서가 말라버리고 난 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혈기가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다툽니다. 그리고 늘 갈등 가운데 가정이 항상 가족 간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베드로 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면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 가정도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때로는 혈기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다투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끝까지 그 역경 속에서도 쫓아가는 이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황무지에서 만나시겠다 했습니다. 기름진 곳이 아닙니다. 시냇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황무지란 말은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는 곳이 없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갈증 있는 곳, 목마른 곳,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황무지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목이 말라서 타들어갑니다. 이 사막이란 사람이 지치고 그리고 피곤을 느끼는 곳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내 인생이 가도 가도 무슨 목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건 전부가 사방이 사막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인생의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만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그곳에 나를 만나주시겠다 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 했습니다. 이 짐승이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힘이 약하면 내가 무너져버립니다. 사방에 짐승의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나를 삼키려고 그러고 나를 찢어버릴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호위하시겠다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은 전 성경에서 한 구절 말씀하시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자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너를 건드릴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삭막한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염려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겸손해라. 혈기 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를 때가 되면 높여줄 것이고 그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황무지 같은 곳에 있는 인생, 광야 같은 곳에 있는 인생,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따르십시오.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질병의 시험, 경제적인 시험,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갖가지 수많은 시험이 내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것이다.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능히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뭡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나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피하는 곳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예비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비처는 하나님 택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어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피할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각 시대별로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과연 노아의 때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아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은혜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언제 응답됩니까? 내 기도가 이 문제가 언제 응답이 되냐면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때를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는 언제인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때를 전파하게 하시는데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했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항상 이 은혜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정적으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아의 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때 징조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는데 노아의 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7장 7절과 7장 9절과 7장 12절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에 천지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물을 갖다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산이고 들이고 모든 생물들은 전부 물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하신데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고 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으로 노아의 식구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 구원하는 이 백성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다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물바다인데 노아는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 물 한 점 묻히지 않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심판의 비가 사방에 넘실거리는데 사방에 심판의 물이 넘실거리는 이곳에 노아의 식구들은 물 한 방울 몸에 적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세요?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14절 말씀과 15절 1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역시 노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는데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내다보았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말랐는데 말랐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싹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물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말랐더라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15절에서 16절에 하신 말씀이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는 천하가 물바다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로 다 죽이시고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물 한 방울 몸에 적시지 않고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이 다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은 노아와 같이 안전하게 피난처에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 민족은 반드시 전쟁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대는 또 흘러가서 노아 시대가 끝나고 롯의 시대가 왔습니다. 롯의 시대를 보게 되면 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돔에 있었습니다. 소돔에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과 그리고 창세기 19장 23절과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 두 명을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천사의 모습은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사들이 도움을 받고 롯이 두 딸과 함께 소돔 성 밖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황불로 소돔 성을 태우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창세기 19장 22절 하신 말씀이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다시 말해서 소돔 성을 내가 불로 태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이곳이 바로 소알이라는 성이었는데 롯의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완전히 안전한 것으로 대피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뭘 말씀합니까? 창세기 19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롯이 소알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2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를 비같이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역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 롯의 때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아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고 이번에는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하신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롯의 때도 한 가지 일어난 일은 소알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신 후에 소돔을 태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며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를 보았습니다. 롯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또 한 시대를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정이 어떤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종교, 국가가 다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이념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 여러분들이 삶의 터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모세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과 9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파리를 보내셔서 파리 떼가 애굽 천지를 덮어버렸습니다. 새까맣게 덮였을 때에 같은 애굽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이라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는 출애굽기 8장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파리가 없었더라.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가정이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집트에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 떨어지는 이 우박은 남자 어른 주먹만한 그런 우박이라고 합니다. 이 우박을 맞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물은 다 파손되어버립니다. 농작물은 다 망가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재앙 내리실 때에 역시 출애굽기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가정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앙 내릴 때 하나님 다 택하신 백성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암을 만났을 때 모든 암 환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암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불안이 있어도, 어떤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 안전한 곳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고생 같은 이런 가정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센 땅, 내 가정에서는 이런 환난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하나님께서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롯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열 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난관을 만났는데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홍해 바다 갈라주셨을 때 홍해 바다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민족이 홍해 바다 있었고 바다 속에 있습니다. 또 바로 군대라는 군대가 바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도 바다 속에 있고 바로 군대라는 이 군대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같이 바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 속에 들어왔는데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같은 바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바로 군대는 바닷물로 덮어버립니다. 그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은 계속해서 좌우의 물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이 물 속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물벽을 만들면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엇을 낙심하시고 무엇을 절망하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순간순간 다가오는 불안, 초조, 두려움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이 불안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가 내 입에서 쏟아지는 하나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큰 소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시편, 성경은 강조합니다. 14편 6절과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는, 거기 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 피난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과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약 1500여 년 전의 사건인데 바로 모세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실체적인 사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 이 양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다른 가정은 죽음이 들어갑니다. 사망 권세가 들어갑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통곡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 가정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월절 양 사건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약 1500년 거리가 있는 이 사건이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만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이, 이 집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디일까요? 오늘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 양의 집, 피가 발라진 집에만 있으면 구원이 있었듯이, 하나님 보호하심이 계셨듯이, 이것이 피난처가 되듯이 오늘날 복음적으로 유월절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 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만 있으면 오늘 이것이 피난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면 반드시 이것은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민족을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오늘 그런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 가정이 오늘 하나님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에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찬양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피난처 삼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말씀에는 일곱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이 일곱 교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안전한 지대에 서시는,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